하고 베이킹 파우더를 체지를 넣어 자, 버터와 설탕, 소금. 자, 세 가지를 먼저 부드럽게 구워줍니다. 계란을 넣어주고요. 계란이 다 풀렸으면은 박력분, 베이킹 파우더 체질한 것을 같이 넣어주세요. 자, 밀가루가 어느 정도 섞였으면은 반나향 넣고 우유도 같이 넣어주세요. 자, 이거는 반죽을 많이 하면 안 되고요. 전 재료가 골고루 섞였다 싶으면은 믹싱을 멈추세요. 자, 냉장고에서 1시간 정도 휴지 후에 밀도록 하겠습니다.